한글은 세종 25년인 1443년 창제됩니다. 하지만 한글 반포는 세종 28년인 1446년에야 근정전에서 이루어지죠. 창제에서 반포까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어렵게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보급할 방도를 마련했지만 집현전 학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당시 학자들은 한글 반포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양분되었습니다. 정인지와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강희안 등의 학자들은 한글 반포에 호의적이었으나 최만리, 신석조, 김문과 정창손, 하이지, 조근 등은 거부감이 심했죠. 당대 대표적인 학자들이 훈민정음 반포를 두고 둘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급기야 집현전의 최고 수장이었던 최만리는 반대파를 결속시키고 세종대왕을 힐난하며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각 항목으로 나눠서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작성한 장문의 상소였습니다. 이 일로 궁궐 조정은 발칵 뒤집히게 되죠.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업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학문 숭상의 교화가 점차로 땅에 쓸어버린 듯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상소문에는 한글을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로 정말 심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조판서 허조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부터 백성들을 위해 법조항을 번역하고 요약하자는 세종대왕의 지시에 백성들이 법을 알아서 이로울 게 없다고 면전에서 반대를 했었으니 학자들의 한글 반포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만리와 학자들의 반대 상소에 설총은 옳다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하며 세종대왕은 질책을 하죠. 그리고 지난날의 김문과 정창손 등 신하들의 언행들까지 소환을 하며 이따위의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석한 선비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했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한글 반포에 반대하는 최만리와 학자들을 의금부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강행실도를 반포한 후에 충신과 효자 또 연려의 무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닌 사람의 자질 여하라고 했던 정창소는 파직시켜 버리죠. 한글 창제와 반포를 둘러싼 군신 간의 갈등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드라마 속 세종대왕이었던 한석규는 반대했던 신하들을 향해 지랄들 하고는 결국에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온갖 공맹의 도리를 들이대면서 말이야 라는 독백으로 마음을 대변합니다. 지랄들 하고는 이 한마디 당시 한글 반포를 반대했던 신하들에게 실제 들려드리고픈 한마디입니다.